네, 안녕하세요. 해월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네. 오늘은 선생님, 저희가 지금까지 찍었던 거랑 좀 다른 방식으로 찍어보려고 하는데, 네. 선생님, 일단은 이제 신내림 받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예, 70일 조금 넘었습니다. 아, 그럼 애돈 선생님이신데, 네. 선생님, 신점으로만 점사를 네. 또 보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 손님이 오시면 좀 어떤 게좀 많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딱 손님 들어오자마자 이게 딱 느껴져요? 예,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시거나 오셨을 때, 제가 이제 실장님들한테 인사를 드리거든요. 오늘 이제 점사 잘 나오게, 공수 잘 나오게 도와주시라고. 그러면 이제 저한테 느껴지세요. 몸으로 오거나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쩐지를, 예,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오늘 한 분의 사주를 들고 왔는데, 이분의 사주를 듣고 이분이 현재 상황 처지가 어떤지, 그리고 이분이 어떤 성격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나요? 네, 근데 저는 사주 말고 나이하고 띠만 알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선생님? 네. 그러면 그 나이랑 띠 나오는 사람 다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다 아, 제 틀리죠. 생각을. 그분은 알려주신 분만 있는 거니까 제가, 예. 아, 대한민국에 저와 동갑도 많을 것이고, 여기 PD 선생님과 동갑인 분들도 많으실 거잖아요. 근데 다 틀려요, 친구분들이 오셔도.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 띠랑 나이만 말씀해 주시면은 선생님 그 기운을 읽어 점사를 봐 주신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그냥 띠랑 나이만 말씀드리면 돼요? 성별은요? 성별은 말씀해 네. 주셨으면 돼요. 여성분이시고요. 72년생이고 52세 임자년 이분은 멍청해요, 솔직히. 멍청하고, 본인이 독불장군이고, 뭐 잘하지도 못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고, 본인은 잘하고 하고 있다는데, 본인을 믿었던 사람도 이 사람을 쳐요. 왜? 잘하는 게 없으니까 뭐 돌아오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 잘한다고 해야 옆에 사람들도 좋아서, 얘 잘합니다, 잘합니다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를 못해요. 본인이. 본인은 지금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다 거짓된 모습이에요. 실생활은 전혀 이렇지가 않아요. 겉은 화려하고 멋지지만 속은 웅큼해요. 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해요. 예. 그래서 우수할 때 웃지를 못하고 우울할 때 울지를 못하고 겉모습만 그냥 이러고만 있어요. 예. 이런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좀. 예. 겉과 속이 틀려요. 그리고 본인의 미래도 솔직히 지금 불확실해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잘 나가고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옆에 계시는 것 같지만, 사람은 자꾸 없어져요, 이분은. 아, 주변에. 네, 주변에 없어지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아요. 옛날에 박수를 받았던 분이 이제는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게 돼요. 그게 이분이에요. 그래서 점점 이제 본인의 성격이 나올 거예요. 하는 행동이나. 아, 본인의 원래 본 성격이. 주시하고 응시하면서 내가, 아, 나 이렇게 웃을 수 있어. 하지만 이게 웃는 게 진짜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나오게 돼. 왜? 사람들이 아니까. 그리고 본인이 거짓적으로 보일 필요가 없다고 해요. 예. 모르겠어요. 이분, 뭐, 크게 봐서는 본인의 성격 보여줘요. 아, 그러면 선생님, 예. 대범하게 나가요, 이번 이자. 이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내 주위 사람들한테 대하는 원래 본 성격은 좀 어떤 성격인 거예요? 이분은, 지금은 우아하고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꽁에 있고, 제가 꽁에 있고 자기 주장 강하고, 진짜, 아, 계속 이런 말씀 나오는데 멍청하고 무식해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데 잘난 것도 없어요. 그냥 자리가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제 주위 사람이면 저는 이 사람 멀리해요. 네, 나중에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옆에 있어도. 네, 이분 그래요. 아, 그럼 선생님 지금 이분을 네. 신느님한테 딱 여쭤보신 네네. 거잖아요. 이분이 딱 넣자마자 딱 느껴진 첫 기운이 좀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멍청이. 네. 뭐 구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잘. 예. 네. 그냥 저희가 본인의 성격을 감추려고 보니까 밖에서 시키는 대로, 예, 네, 그러고 살아요. 근데 안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네. 우아하지도 않아요, 이분. 고상한 척 하는데 고상하지도 않아요, 이분. 할말다 해요. 지가 대장인 줄 알아요. 아, 죄송합니다. 본인이 대장인 줄 알아요. 근데 구분도 못 해요. 좋고 나쁨도 구분도 못 하고, 옳고 나쁨도 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을 못 하고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근데 이렇게 지금 지내시는 게 오래 못 가요, 이분. 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아, 그럼 지금 이분 선생님 보시기에 신점으로 봤을 때 지금 이분에 있는 자리가 이분이 좀 괜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 느껴지시는 거예요? 네. 좀, 아. 그리고 고상하고 이쁘고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그게 계속 그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 처음에 봤으나 이쁘다, 고상하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는 바보 같다.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올해 이분의 운기가 좀 어떤지 한번 선생님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분은 올 초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더 떨어져요. 아, 뒤로 갈수록. 네. 그래서 본인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도 등을 돌릴 것이며 그거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보이지 못할 모습도 보여요. 네. 지금의 이런 모습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보일 거예요. 원래 성격대로. 예, 그러면은 그때는 주위에서 뭘 알려줘도 안 해요. 고집도 세고. 예, 자기 성격대로 해야 하는데 지금은 주위에서 조종을 해주고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거 없어져요. 이제 본인 성격대로 한다고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구나 하게 돼요 이 사람은. 예.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네. 그럼 좀 자리가 위태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건가요? 후반부로 갈수록. 네. 근데 뭐 바로 이 자리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이분. 가는데 이 사람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믿고 따랐던 사람이 없어지면은 본인도 그 자세가 위태로워지고 본인도 본인이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나오겠죠. 예. 뭐 위태로워져도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뭐 바로 이 자리에 없지는 않아요. 가요. 예. 그 대신 본인 편이 없어져요. 아, 그러면 네. 어쨌든 지금 많은 구설에 휘둘리고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 네네. 이런 구설 속에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은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반성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본인은 본인만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보장군이고 본인만 알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 너네는 말해라 네. 막 이런 느낌인 건가요? 뒤집게 지서라 나는 내가 이렇게 간다 너희는 걔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가요 이 사람은. 아... 네. 근데 지금은 그래도 옆에 사람들 쳐다보는 척이라도 하는데 좀 지나면 그런 것도 없어요. 네. 본인의 색깔로 그냥 갈 거예요 이분은. 아, 그럼 이분이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게 있다면 어느 정도 시기에 좀 그런 위기가 찾아올까요? 내년에요. 내년에. 네, 내년. 어... 내년 3월에서 5월달 사이에는 좀 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자, 지금까지 나온 건 빙산의 일각이다. 네. 이제 올이 지금 3월달이잖아요. 네, 네, 네. 3, 4, 5 지나고 지나다 보면 나올 거예요. 안 좋은 것들이 더. 예. 네. 붉어질 거예요, 이 사람.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거면 살았던 게 다 거짓이거든요. 집하고 밖하고 틀리니까.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이분의 말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말년요? 화려한 삶을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 많아요 이분. 그러니까 뭐 못 살고 잘 살고 보다도 사람들한테 지금은 대우를 받고 있지만 말년은 그러지는 못해요. 예. 제가 지금에 받았던 사랑이 100% 80이라면은 말년에는 그러지는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만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쳐다보진 않아요. 예. 자기가 혼자 공주고 자기가 혼자 대장이라고 느끼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전혀 말해도 상관 안 해요. 네, 전혀 관심 없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남성분이시고요. 네. 1960년생. 아... 이분은 본인의 길이 아니고 본인의 자리가 아니에요. 네, 얼떨결에 올라가서 계세요. 얼떨결에 올라가셔서 계시다 보니까 본인이 잘하고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원래 뭘 잘했던 분도 아니고 네. 주위에서 도와주고 밀어주고 흔히 말해서 백으로 줄로 이분은 살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본인이 좋게 올라가고 했어도 본인의 자리가 아니고 본인이 원래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뭘 못해요. 그런데 이분이 시작을 했어도 끝이 안 좋고 가면 갈수록 욕은 얻어먹고 본인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짓만 하고 다녀요. 쓸데없는 짓. 멍청한 짓만. 이분도. 네? 혹시 이분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아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요? 네. 64년생 경자년. 그것까지 네. 아까 그것만 네. 듣고 얘기하시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리가 어쨌든 아니에요. 본인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얼떨결에 걸렸다고 하죠. 소 뒷걸음치다 네네.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면서 돼버렸어. 근데 그거를 좋아들 하면서 내가 이거를 잘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잘 못해요. 그리고 지금 본인도 속이 편하지를 않아요. 뭐 하는 게 있고 뭐 잘해야지. 지금 본인이 이렇게 대우를 받고 살려고 하는데 뭐가 못해. 그전에는 이분 돈 있고 백 있고 줄 있어가지고 이분이 괜찮게 살았어요 인생을. 그러다가 본인이 더 큰 자리로 올라간 분으로 보이는데 아니에요 이분. 이 여기가 본인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어쨌든 선생님 말씀은 지금 있는 자리가 이분이랑 맞지 않는 자리라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분은 선생님 좀 성향이나 특징은 어떤 분이신 것 같은데요? 이분은요
본인이 좋으면 한없이 좋아요. 근데 네. 아니면은 바로 차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움직이고 다녀요. 허허허허 웃고만. 네. 그래서 자기가 일 처리해도 네. 지금까지 뒤에서 누가 다 해줬어요. 자기가 책임진 적은 없어요. 뭐 본인이 한 것도 없고 그냥 앞에 나가서 웃고 놀고 그런 것만 좋아해요. 예. 꼭두 확실해. 예. 우리가 뭐 파티하고 뭐 하면 그런 데는 좋다고 봐요. 그리고 어디 뭐 가서 좀 책임져야 하고 뭐 할 때는 가지를 못해. 왜? 자기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예. 예. 그래서 폼생폼사 잡으면서 할지 몰라요. 예. 근데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더. 더? 예.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초등학교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왜 올라가겠어요? 다 배우고 가는데 배운 게 없는데 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너무 맞잖는 자리에 훅 올라간 네. 느낌이라는 거죠? 네.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본인 자리가 아닌 데로 올라가 버리고 본인은 밑에 살아야 하는데 위로 가버렸어요. 날지 못하는 샌데 닭이 날라고 그래요. 날개짓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하지. 네. 근데도 자기는 아파트 옥상 올라가거나 높은 데 올라가서 나는 닭이다, 나는 새다, 나는 날 수 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그럼 지금 현 상황에 이분은 지금 어떤 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 이분이요? 아휴, 될 대로 되겠지. 아, 그냥? 네, 될 대로 되겠지요. 이분 책임감 없어요. 될 대로 되겠지. 그렇게 가요. 지금 현 네, 상황에서 될 대로 가겠지. 될 대로 가. 아, 그거 될 대로 되는데 뭔 상관이야. 내가 이렇게 해도 아, 뭐 상관없어. 그런 식이에요, 이분은. 아무 생각이나 관심, 미래를 안 봐요, 이분은. 예. 그냥 옆에서 누가 알려주고 뭐 하면 그대로 가서 시키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본인이 장인데 장이 아니에요. 예. 아바타. 그러니까 꼭두각 씨. 네, 네. 뒤에 조종하는 사람이 약간 있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뒤에서 이 사람을 지지하고 믿는 사람들이 도와주는데 그분들이 하는 행동들이 이분을 빛나게 해주는데 이분이 그걸 못해요. 그 행동들을. 그러다 보면은 이분들도 자꾸 떠나겠죠. 내가 연출가인데 배우가 잘해줘야잖아요. 울 때는 울고 웃을 때는 웃고 리액션도 필요한데 이분은 울어라고 했더니 우는 건지 웃는 건지도 모르고 리액션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겠어요. 맞습니다. 진실성이 없어요. 이분 어떻게 되든지 상관 안 해요. 본인은 문제 없다고 그런 사람이에요. 예. 지금까지 너무 인생을 솔직히 편하게 살았어요, 이분은. 그래서 힘들고 배고픈 것도 모르고 그냥 편하게만 살았어요. 그럼 중요한 게 앞으로의 이분의 운기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앞으로 계속 하락해요. 운도 마찬가지고 주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하는 행동도 예, 나중에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좋은 것보다 나쁘다는 소리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언젠가는 가장 큰 위기가 오는 시기에 따면 언제 좀 많이 이분이 제일 힘들어지는 건가요? 이분요? 올 말에요. 올 말에? 네. 본인이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요. 네. 크게 와요, 이분. 근데 또 꼼짝꼼짝 나가긴 나가요. 그냥 없어지진 않아요, 이 사람. 네. 근데 나중에 모르겠어요. 좋은 평은 없어요. 아, 말로가 편하진 않는 거다. 네. 저희가 사람이 살다가 그리고 뭘 해도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네. 뭐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끝날 때가 딱 중요하듯이. 근데 이분은 지금은 화려하고 좋은데 아니에요. 이제 점점 가라앉아요. 네. 꽃이 지금 확 폈는데 이미 시들기 시작했어요, 이분. 아, 이미? 네, 이미 시들기 시작했어요. 네. 꽃이 있으면 주위에서 사람이 있어서 걸음도 주고 어떻게 해라고 알려주는데 이분은 아니에요. 이제 네, 조금 있으면은 추해진다고 나와요. 추해진다. 네. 얼마나 더 추해져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상상이 안 됩니다. 추해지는 거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